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어가려는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를 이은 이런 장수 가게들은 추억이 담긴 미래유산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재건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열린 옷장에 옷이지만 몸에 잘 맞고 편안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노선이 연장되면서 이용 승객이 늘 거로 예상이 되지만 차량이 한 편도 증편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구팬들은 올 시즌부터 10개 구단이 참여하는 리그 경기를 하루에 5경기씩 즐길 수가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자들의 꿈이 실린 푸드트럭은 점차 늘고 있지만 공간 확보는 역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국민기자 김재건입니다. 저는 근래 어르신들 일자리에 관한 UCC를 한편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지금 저들에게 일자리를 드린다면 아마 다들 열심히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현실적으로 65만 돼도 아파트 경비직까지 그만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60이 안 돼도 골골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70이 넘어도 생생한 분이 계신데 너무 숫자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번에 UCC를 만들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일자리,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실까요? 서울의 사대군과 종묘 등에서 열리는 이번 공중문화축전은 3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더해가는 조선풍류는 고궁 외에도 많은 곳에서 보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중장년들이 점점 늘고 있고 그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재건입니다. 가난을 극복한 국민들은 70, 80년대부터 전자기술 등 본격적인 기술 개발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재건입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스포츠 저변 인구 확대와 세계에서 주목받는 선수 배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재건입니다. 이 동구장 지붕의 가장 높은 곳은 81m로서 아파트 25층의 높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라져가는 농경사회 문화의 하나인 지풀공예를 도시에서 만나는 것은 색다른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몸과 마음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재건입니다. 제눈 보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뛸수 없는 뛰기를 하고 싶어서 야구를 한다는 이들은 휠체어 야구단이 더 생겨나 함께 경기를 해보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재건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성을 통해서도 행복을 추구합니다만은 그렇다면 노인들은 그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까요? 어르신 몇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동안 꾸준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 이 국수나눔 봉사에는 국수 대접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국수를 전달합니다. 올해도 50여 명의 프로야구 선수들과 유명인들이 이 자선 행사에 동참하면서 훈훈한 온정으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